방사성 요오드 입원 치료가 끝났다면 지금부터는 퇴원 후 방사능 오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지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2일에서 3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은 배출됩니다. 퇴원 시 몸에 남아있는 방사성 요오드의 양은 매우 적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배설되고 또 방사능은 소멸이 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소량의 방사능이라도 불필요한 피폭을 최소화하도록 방사선 방어 원칙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퇴원 시 차량을 이용한다면 동승자와 최대한 떨어져서 탑승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치료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찜질방이나 대중목욕탕 출입도 삼가야 합니다. 주변인과의 거리를 약 1.5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임산부와 어린이는 신체적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치료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방사성 요오드의 배설을 위해 입원 기간 동안 섭취했던 약만큼 물이나 음료수를 섭취해야 합니다. 침, 땀과 같은 타액은 전화수화기, 식기류, 싱크대, 칫솔, 베개 등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때문에 환자가 사용한 식기류는 다른 가족이 사용하는 것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다른 가족이 사용한 것과 구별해 씻어줍니다. 방사선 노출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사용한 칫솔은 다른 가족이 사용하는 것과 구분하는 것은 물론 보관도 따로 하도록 합니다. 소변이 튀어 변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 모두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고 대소변을 본 후에는 즉각 물을 두 번 내려주도록 합니다. 아울러 변기에 소변이나 대변이 묻었다면 젖은 휴지로 닦아내도록 합니다. 화장실 사용 후에는 비누로 손을 씻고 여러 번 물로 헹궈줍니다. 욕조와 세면대도 사용 후에는 여러 번 닦아주도록 합니다. 수건은 따로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한 수건은 다른 가족이 사용한 것과 구별해 세탁해야 합니다. 퇴원 후 3에서 4일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주무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부관계와 키스 등은 피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자가 사용한 베개, 이불, 의복 등은 다른 가족이 사용한 것과 구별해 세탁해야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5에서 7일 후에는 동위원소가 갑상선에 흡수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신 촬영을 진행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 임신이 계획되어 있다면 폐기학과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 성모병원 의료진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